지난밤 뉴욕 증시에서는 연속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되면서 6거래일 만에 내림세로 마감했습니다. 시장 금리가 지속 오름세를 나타낸 점도 투자자들의 경계감을 자극했습니다. 다만 빅테크들이 상대적으로 선전하면서 지수의 하락은 대선 이후 상승한 폭에 비해 다소나마 제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 금리는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발표된 NFIB 소기업 낙관 지수가 예상치를 웃돌며 2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연준위원의 매파적 메시지가 미 국채 수익률의 상승세를 부추긴 것으로 보입니다. 당일 10년물 금리는 12BP 오른 4.43%, 2년물은 9BP가량 상승한 4.34%로 마감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높아진 금리를 따라 추가 상승하며 근 6개월 내 가장 높은 수준인 106포인트 선에 근접했습니다. WTI 유가는 0.12% 상승 마감했습니다. 빅테크들은 대체로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엔비디아가 2.09%, 마이크로소프트가 1.2% 상승한 가운데 아마존과 알파벳은 1% 전후의 오름세로 마감했습니다. 메타와 애플은 강보합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그간 시세를 분출했던 테슬라는 이날 6.15% 하락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기술주 비중이 높은 커뮤니케이션과 IT가 0.5% 전후의 오름세를 보이며 가장 견조했습니다. 필수 소비재가 강보합세를 나타내며 그 다음을 이었습니다. 반면 나머지 섹터는 모두 하락했고, 그 중에서 소재와 헬스케어, 그리고 부동산 섹터의 낙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이상 모닝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